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경기 지역에서만 11만 마리가 넘는 돼지가 살처분됐습니다. 이런 심각한 와중에도 검역을 거치지 않은 수입 축산물 등이 유통되고 있었는데요. 경기도가 단속을 벌였더니 중국 등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이미 퍼진 곳에서 들여온 물건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한선지 기자입니다. 안산에 있는 한 식료품 매장. 냉장고 안에서 외국 라벨이 붙은 소시지들이 한가득 나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차를 타고 갔어요. 원산지를 물어봐도 제대로 답하지 못합니다. 해외에서 몰래 물건을 가져오는 일명 보따리 상이 파는 밀수 식품입니다. 관세가 따로 붙지 않아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걱정되는 건 들어오는 경로나 바이러스 위험 등 우리 쪽에선 그 정보를 뚜렷하게 알수 없다는 겁니다. 경기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차원에서 수입식품 판매점 단속을 계속하는데도 이런 불법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 154개 업체 중에 26곳이 덜미를 잡혔는데 러시아나 중국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국가 제품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이 중에선 지난 5월 같은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곳도 끼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돈 농가에 계시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검역 절차를 밟지 않은 축산물을 가지고 양돈 농가에 들어갈 경우에 그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죠. 경기도는 적발업체 모두 형사 입건하고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 식품 중에 한글 표시가 없다면 검역을 거치지 않은 밀수품으로 볼수 있고 신고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 GTV 한선지입니다.